감사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SMR 핵융합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제388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님처럼 하셨습니다. 인류 문명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어진 2050년까지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역시 제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라는 옳은 방향에 닿기 위한 해결책의 초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는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이라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2020년, 지금 당장 행동이 옮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류 생존을 위해 남은 시간은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SMR, 2050년대 상용화가 목표인 핵융합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는 아직 검증된 내용조차 없습니다. 또 이들 기술들은 안전 문제와 회폐기물 문제는 물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제한의 골든타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100%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93기가와트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내에 늘어난 원전은 몇 기가와트를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또한 이미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석탄 발전량 감소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2018년 대비 2019년 약 5천만 톤에 달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성과를 입증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량 감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은 소규모의 변동성이 높은 분산형 전원 정책이 뒤따라갑니다. 출력 조절 자체가 위험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역할을 크게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지난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해외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서 IAEA의 추가 의정서 가입 조건을 명시하는 것, 이것은 사실 중동 등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동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더구나 SMR을 북한 전력공급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에서 했던 태도, 경수로 지원 사업과 같은 데에서 벌어졌던 논란, 다시 말하면 핵 확산 논란이죠. 핵무기 연료가 되는 그 핵물질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 집 앞에 원전 입지를 반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권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시장신호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SMR과 핵융합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석탄발전소의 감축을 위한 에너지난 지원법,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시키고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보다 책임있게 역할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영영.